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입니다. 2018년 제2회 위험사님께서 기출 문제 필기 2과목이고요.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입니다. 20번 문제죠. 자, 어떤 가연물의 착화 에너지가 24칼로리일 때 이것을 일 에너지의 단위로 환산하면 몇 줄인가 물었습니다. 우리 1줄은 0.24칼로리입니다. 1줄이 0.24칼로리입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24칼로리니까 하나, 둘, 100을 곱해준 게 되죠. 따라서 24칼로리가 되려면 몇 줄인가? 답은 100줄이겠죠. 4번이 답입니다. 22번에 옥내 소화전 설비를 압력수를 이용해서 가압 송수장치. 무슨 말입니까? 압력을 가해서 물을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압력수를 이용한 가압 송수장치로 설치하는 경우에 압력수조의 최소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물었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는 고가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장치가 있고요. 다음에 펌프를 이용한 경우도 있는데 얘네들은 단위가 미터입니다. 둘 다. 하지만 압력 수조는 메가 파스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만약 고가 수조와 펌프를 이용한 경우에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단위가 미터죠. 이럴 때는 괄호 안에 주어져 있는 모든 수치를 다 더해줍니다. 더해주고 난 다음에 단위가 미터일 때는 마지막에 35를 둘다 더해주면 되지만 압력 수조인 단위가 메가 파스칼의 경우에는 다 더한 다음에 0.35를 더해주는 것이 차이죠. 그래서 3.2에다가 2.2를 더하고 1.79를 더했을 때는 5.4에다가 1.79를 더하면 7.19가 됩니까?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여기다가 마지막에 뭐 해주라? 0.35를 더 더해주게 되면 1.54가 되는가요? 7.54. 답은 4번이라고 합니다. 대신 고가 수조나 펌프가 나왔을 경우에는 0.35가 아니라 35를 더하는 것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에 디에틸에테르 2000리터와 아세톤 4000리터를 옥내 저장소에 저장한다. 이때 총 소요단위 물었습니다. 지정 수량 배수가 아니죠. 소요단위입니다. 얘는 위험물일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10배를 1 소요단위라고 하죠. 그러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디에틸에테르는 2000리터입니다. 디에틸에테르가 특수 인화물이니까 지정 수량은 50리터인데 곱하기 10을 해줘야지만 저장량이 나오겠죠. 또 아세톤도 저장량은 4000리터고요. 아세톤은 제1석유류의 수용성 물질이라 지정 수량은 400리터고 곱하기 10을 해줍니다. 그러면 0 2개 떼고요. 얘는 4가 되겠네요. 5, 4, 20이고 여기는 0 2개 떼고 그 다음에 0 1개 떼고 아닌가요? 자, 400리터 곱하기 10에다가 4000리터인데 이거 4000이잖아요. 1입니다. 제가 산수가 좀안 됩니다.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하고 1을 2개 더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5단위가 나오겠죠. 답은 1번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연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그리가 먼 것은 그랬죠. 착화 온도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그랬습니다.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A는 착화 온도가 100도씨고 B는 착화 온도가 10도씨라면 A는 100도씨가 돼야지만 착화되고 B는 10도씨에서 착화됩니다. 착화점은 B가 더 낮죠. 낮을수록 불은 더잘 붙어서 위험성이 크고요. 인화점도 마찬가지 조건입니다. 착화점이란 점화온 없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고요. 인화점이란
점화온에 의해서 불이 붙는 온도를 말하는 거니까 같은 개념이고, 3번에 인화점 낮은 물질은 차가 좀 낮다 그랬습니다. 이건 연관성이 없습니다. 보세요. 벤젠이라는 물질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영하 11도씨고 발화점은 562도씨입니다. 하지만 등유나 경유의 경우에는 제2석이라 인화점이 30도씨가 넘어요. 높아졌죠? 발화점은 200도씨나 220밖에는 안 되거든요. 등유 220이죠. 그래서 연관성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높다고, 이게 낮다고 꼭 따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거리가 먼 것이고요. 다음에 폭발 한계가 넓을수록, 이 말은 연소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당연히 위험성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